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잘 확인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수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수익을 챙겨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최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두 종목에 또 진심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좋은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 두 분의 또 새로운 조합으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을 10가지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플렉스를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롯데 정밀화학, 대한항공, 코웨이, JC케미칼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KT, 다음 EG, 클리노믹스, YIK, 키움증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잘 추려서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인터플렉스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인터플렉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PCB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주가에 대한 오르는 부분은 이 올해 그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큽니다. 아, 그러면 거의 4년 만에 지금 흑자를 지금 기록하는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몇 년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뭐 PCB 업체도 핫했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납품에 대한 그 고객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인터플렉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뭐 원가율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적자 부분을 계속 기록한 상태에서 올해 흑자가 전환한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게 바뀔 확률, 다른 업체들보다도 그전 눌려왔었던 투자 심리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판매, 뭐 갤럭시 Z 폴드 판매량도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이제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 연성 PCB 쪽에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독점적이라는 것보다도 시장 점유를 굉장히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기도 이 PCB 사업 쪽에서의 철수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경쟁 업체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철수하거나 접는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KT를 좀 가져봤습니다. KT요? 네, KT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KT이고요. 그 KB증권에서 이제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조사를 쫙 했는데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배당주 투자 시기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되면 뭐 그 사이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그쵸. 근데 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주가가 이미 올라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투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둘째 주나 셋째 주가 가장 적당하는데 지금쯤 이제 배당주를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KT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상 배당률이 무려 6% 정도에 이르는 초고배당주고요. 네. 일단 KT가 그렇다고 실적이 좀 나쁘냐라고 좀 볼 수 있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30% 높게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실적도 5%에서 10%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들도 사실 회장이 또 말하기를 또 KT가 이제 앞으로 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계속 배당을 늘려가겠다라고
말한 만큼 이런 배당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지니, 그리고 K뱅크. K뱅크는 요즘 업비트 사용으로 좀 굉장히 부각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K뱅크가 다른 뭐 카카오뱅크만큼의 어떤 그런 가치만 받아도 사실 2조가 넘고 앞으로 또 3조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이러한 가치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KT를 좀 배당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를 배당주 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배당주 투자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는 KT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 홍콩 항셍지수 어제 모두 가파른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5%가량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0.76% 하락하면서 24,000선을 일단은 가까스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하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 하락, 우리 시장도 0.69%,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 롯데정밀화요? 네,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롯데정밀화 어떤 화, 뭐 암모니아, 뭐 가성소다, 뭐 ECH, 뭐 여러 가지 이 산업용 화학 업체라고 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뀌었죠. 이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에 셀룰로스나 여러 가지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단백질에 대한 대체 자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셀룰로스 그리고 뭐 2차 전지 수소 쪽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 종합 화학회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기존의 뭐 암모니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뭐 70%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그 산업용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현재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최소 잡았을 때도 이 800억, 최대 잡았을 땐 835억까지 나오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업용 쪽에서의 화학의 그 실적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셀룰로스나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의 이 실적이 내년에 또 플러스로 잡힌다고 한다면 이 4분기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의 기대감을 더 가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상황에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EEG입니다. 네, EEG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EEG는 세계 최대 산화철 생산 캐파를 좀 보유한 회사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고순도 산화철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이게 한번 저번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 뭐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좀 올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도입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또 현대차도 LFP 배터리를 좀 도입을 일정 부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주가 EEG가 될 건데 일단 앞으로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의 흐름은 단기간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의 EEG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도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밸류에 대한 그런 재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희토류가 계속 무기화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페라이트가 이제 그 희토류 대체제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온 같은 회사들도 다 이런 페라이트 관련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희토류 관련해가지고 계속 시세를 받고 있는 만큼 이 EEG도 그러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산화철 판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산화철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인데 산화철 판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레드로 굉장히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수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EG를 좀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EEG까지 김상훈 대표의 종목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대한항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계세요. 1513번님께서 대한항공 31,600원 정도의 비중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의견도 함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좀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려면은 참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그쵸.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분기 때 최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다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객 같은 경우에 여행이 차단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지만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물 운임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화물 운임을 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저가항공사 있잖아요. LCC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객 부분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운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장 키울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신규로 접근을 제가 애매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 모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OPEC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보다도 화물 운임을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실적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화물, 항공 운임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1513번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클리노믹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클리노믹스는 바이오 회사고요. 일단 유전체 분석 및 액체 생검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액체 생검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질병을 예측하는 기업에 요즘 이런 그 액체 생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비용도 비싸고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액체 생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뭐 혈액이나 뭐 소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10종의 그런 유전자 검체 서비스 그런 검사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23년까지는 이제 23종으로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유럽 인증을 받아서 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기조가 좀 오미크론 기조가 조금은 있는 만큼 이러한 판매 기조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인지 올해 매출액도 이제 271억이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347%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런 것들이 흑자 기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진 만큼 지금부터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바닥을 확인하는 걸로써 어떻게 보면 내부자 거래가 있거든요. 내부자 거래가 조금씩 매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네.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노믹스의 바닥 잡는 걸 잘 확인해보고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엔 이성호 과장님. 예, 코웨이요. 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거리두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변수에 네. 민감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코웨이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변수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코웨이는 정수기로만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환경 가전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계속 나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가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렌탈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이 16% 3분기로 봤을 때 증가하면서 이 거리두기로 인한 이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좀 불시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해외 쪽 이 코웨이도 해외 쪽 매출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쪽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는 7월 달에 이제 어떤 락다운 이후에 수요는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마케팅 강화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 코웨이의 장점이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0만 원은 계속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까지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다음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YIK 가져왔습니다. YIK요? 네, 일단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개발 업체입니다.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좀 세 개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이나 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수요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뭐 YIK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캐파를 계속 늘려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할 뭐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액을 3분기 만에 확보를 했어요. 지금 3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액을 돌파한 만큼 지금 앞으로 계속 매출액이 잘 나올 예정인데 3분기만 보더라도 전년비 매출액 대비해서 뭐 119% 이상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도 263% 정도 오르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YIK가 지금 수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향이 뭐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요 고객처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 캐파를 늘려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 YIK의 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외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만큼 좀 앞으로 이러한 성장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분할로 모아가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분할해서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YIK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종목은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JC케미칼이네요. 네, JC케미칼. 한마디로 그냥 대체 연료 그냥 네.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화되는 부분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연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의 수요는 어떤 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중유나 뭐 바이오 디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것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이 사업도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JC케미칼 뭐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간식 같지만 실질적으로 좀 주가 많이 안 간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지금 4분기 예상치로 본다고 한다면 합치면은 작년 대비 100% 이상의 영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JC케미칼까지 마지막 이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을 봤고요. 마지막 이제 열 번째입니다.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키움증권을 좀 가져왔습니다. 증권주. 네. 네. 증권주도 어떻게 보면 좀 배당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키움증권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한 2%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배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증시가 좀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앞으로 뭐 지수에 대한 반등세가 일어났을 때 이런 증권주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뭐 국내 주식 점유율도 1위고 사실 뭐 PER도 3, 4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는 뭐 저평가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토스 증권도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고 계속 증권사가 늘어나는 만큼 좀 앞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더 내려갔을 때는
뭐 PER 대비해가지고 너무 저평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담아가도 되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 키움증권을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는 모아갈 가치가 있다. 여기에다가 또 연말 배당도 생각을 하면 배당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10가지 가운데 이제 두 분이 고르신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할 차례인데요. 이성훈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예, 저는 인터플렉스. 이제 뭐,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모멘텀이 강한 게 바로 이제 인터플렉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시세에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할 것이 기대되는 인터플렉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자는 의견. 자, 김상훈 대표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일단 KT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KT요? 네, 일단 배당주 시즌이기도 하고 또 계속 실적은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 없이 좀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요즘 심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KT를 김상훈 대표는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KT와 인터플렉스 시장에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